오늘은 오랜만에 해도 뜨고 그러는데 부지런히 물이나 떠러 갑시다. 예. 어이? 같이. 예. 가요. 예. 옹달샘이 좀 새로운 옹달샘이 정화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물이 맑게 이렇게 정화가 됐지 싶네요. 비가 그치고 나서도 갔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죠. 비도 치고 나서 오기 전에 한번 갔으니까. 오. 예, 정화가 잘 된 것 같네요. 이 물이 물을 한번 맛을 이렇게 물이 좀 부드럽다. 예. 확실히. 예. 저절로 이 틈 사이로 나오는 물이잖아요. 예. 근데 물이 예. 겨울인데도 안 찬대요. 예. 아무래도 이거는 저 땅 속에서야 이렇게 흘러 나오는 물이니까 아무래도 땅은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안 차는 것 같네. 불안한 호흡식으로 가려면은 예. 이제 나중에 물만 먹어야 되는데 예. 정말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서 예. 이번에 벌써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예. 이번에 어때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만 손만 보면 되겠죠. 예. 이거는. 과 태양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아주 많은 에너지가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또 매개화시키는 그런 거니까요. 효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죠. 바로 해서 바로 자연수로 팠으니까. 예. 이번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깨끗하고 물도. 예. 예, 물맛이 좋네요. 아침에 물에 떠오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요? 아주 순수한 자연스를 마신다 하는 기분. 이거요? 아, 지금 이제 산책을 하고. 산책? 예. 아, 오늘 날씨가 포근하네. 예. 맞지? 예. 올라갑시다, 얼른. 아주 비 오고 난 뒤에요. 아주 공기도 더 신선한 것 같네요. 그죠? 예. 여기 프라나 에너지가 풍부하게, 가득하게 이렇게 있다 하는 게 느껴지네요. 아이고. 떨라 그래요? 예, 저기, 악양이에요. 그 중선스님 이렇게 설전에 한번 이렇게 찾아뵈러 이렇게 가려고요.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예. 길로 갈 거죠? 예. 산 하나 넘어봅시다. 예, 산을 넘어가지고요. 처음 이제 그쪽에 넘어가는데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길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험을 한번 해보자. 한 남으면은 30분, 20분 만에 갈 수도 있을 거라. 예. 근데 길만, 우리 집 올 때, 그, 예. 주소도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 저쪽으로 헤매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요. 헤매가지고 저쪽 산길로 갔는데요. 그 이후로는 안 가봤으니까 거의 한 4개월 만에 그쪽으로 가보는 택이네요. 가봅시다. 예. 우리 그 장보러 갔었잖아요. 예. 강정 한번 사러 갔을 때. 예.
지금 뭐 한 일주일 넘었죠. 예. 외출하는 거. 예. 나갈 일이 없는데. 오늘도 오늘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좋네. 예. 전혀 뭐 안 가본 길이라 모르겠네. 저기로 넘어가는 길이다. 아. 아무도 안 다니는 길이죠? 맞네요. 이 길도 네. 전혀. 예. 이 길 누가 다니겠어요? 이 산길을. 등산 오는 사람이 왔다 갔다. 보험적인 길들을 좋아하게 되더라고. 선생님 좀 어때요? 예. 이런 길들. 이런 길을 좋아하죠. 맞아. 네. 평화롭고 안전하고 뭔가 색다르잖아요. 이게 처음 가지는 거죠. 아주 신선하면서도 에너지가. 오늘 너무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예. 오, 여기도 물이 제법 있다 그죠? 예. 그냥 공부하고 한참 젊었을 때 패기발랄할 때 그때 만난 인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근처에 또 와 계시다 그러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잘 살고 계시나 싶고. 나는 내 혼자는 모험을 못했는데. 정상. 아이고. 이게 딱 있으니까. 북의 조수지가 보인다. 예. 다 보이는데요? 예. 우리 집도 보여요? 오늘 잘 왔는데 여기. 예. 우리가 산 타도 되겠는데 여기 차 대놓고 그죠? 예. 빛을 산에 있잖아요. 네. 그거가 꼭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움막 있는데 그것의 기점을 이렇게 넘어가는. 아우, 나 오늘은 꼭 봄인 것 같아. 예. 시골에서 가는 것보다 산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네 뭐. 예. 그렇죠. 재미있고 평화롭지. 맞죠. 구경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취미가 약간 좀 쌀쌀하겠죠. 그거 도톰하게 입고 밑에 은박지 그거 예. 그거 하나 챙기고 예. 그럼 되잖아. 여기야. 여기 악양에 그 중선생님. 중선생님한테 왔어요. 오늘 여기 왔어요. 오늘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우리 이제 차도 한잔 주실라 그러는 것 같아. 아유. 차예요. 내가 1kg를 사가지고 이렇게 담았거든. 오, 예, 스님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이숙차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거를 주시네. 우리 도반 옛날에 우리 공부하러 철없을 때 다닐 때 그때 만난 도반이에요. 얼굴이 기해갖고 잘 안 보여줘요. 그런 줄 아세요? 신선생. 예. 그동안에 우리가 막 과일만 먹고 어찌저찌 이렇게 살아났잖아. 죽지 않고. 예. 근데 이제 엄청 얼굴 좋으시네. 아니, 과일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선생님 더 맑아지셨다. 예. 신선생님 훨씬 좋아지셨다. 아이고 말도 못해요. 강체가 난다니까요. 스님 원래 좋았고. 나야 뭐 맨날. 신선생 떡도 있다. 예. 안 먹을래. 예, 제가 좋아하는 떡이 여기 있네요. 떡 좋아하셔요? 명절인데 뭐 한번 화식 한번 해봐. 에이? 예, 맛있게 해봐. 먹겠습니다. 꿀도 예. 있다. 죽기 하고 써. 이게 뭔? 할머니가. 만드셨다고 어저께 하루씩. 아, 어제 요번에 한 거야? 네. 요번에 했다네. 예. 어저께 이제 설 때 한다고 해줬고 나랑 먹는 거고. 엄마. 부처님께 올리고 바로 내린 거. 엄마. 예, 맛있는 쑥떡입니다. 시식해 보겠습니다.
소리 아무것도 안 놔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꿀떡꿀떡 넘어가겠지? 예. 너무 지금 혼자 조용하다 그러니까 막 그냥 갑자기 막 확 이래 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 스님 날씨도 좋고 우리 산 넘어왔잖아. 목적으로 해가지고. 아, 그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 거기 살 때 우길에 살 때는 자주 다녔었거든요. 25분 정도 걸리더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걸 탈 때 하셨다 그냥. 완전 얼굴 좋아지셨네. 은하제? 네. 어이. 엄청 얼굴이 맑아지셨네. 눈은 원래는 맑았고 색이 완전 바뀌셨어. 좋네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셔. 우리 유튜브 한 번씩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옛날 구박해도 신 선생은 눈알을 깜짝 안 하면서 오늘 참 저희가 신전 하루 전에 왔고요. 구전 하루 전에 여기 선인들 아,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3월 8일이었어요. 그때 12월 31일 날 네. 오고요. 이게 이원성인데 저번에는 하암사 들렸다 여기 왔고요. 네. 이번에 우리 위에 있는 절에 들렸다가 여기 왔어요. 지금 청천하네. 보세요. 예. 웃겠습니다. 잘 웃겠습니다. 잘 웃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좋네. 맑은 차를 좋아하시죠, 스님은? 내가 맑은 차를 좀 네. 좋아하죠. 요즘은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 머위뿌리 계속 그거 먹었어요. 아, 너무 몸이 따뜻해지고요. 진짜 괜찮아요. 저거 세 번까지 재탕하면 되거든요, 스님. 늘 뭐 그냥 공부, 저녁 때 공부하고 막 그 일 시키고 이제 데려다가 일 시키고 계곡에서 막 일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형식으로 이제 일하는 것처럼 나무하는 거 이외에는 물기고 나무하고 그거 말고 없죠 뭐. 네. 그럼 빨래 이렇게 내가 우리 집에 정해져 있어요. 나는 나무 해오고 불 때는 게 내 일이에요. 신 선생은 청소해야 돼요. 저는 청소하고 걸레 빨고요. 네. 그 모든 청소는 이 선생이 다 하고 나는 이제 떼내서 먹을 거 딱 챙기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설거지는 신선생. 그리고 제가 물도 기르 오잖아요, 선생님. 생생내기는 어디? 닦아치 생생내고 있어. 선생님, 생생내기 아니고 소인데 물 기르 오는 게 개고 있어요. 어디 칭칭대? 바꿔가지고 막. 애긴 줄 안단 말이라, 사람이. 내가 엄마하고 신선생 애기래. 오죽하면 그러고서. 구독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구박받는지 스님한테 어제는 막 땅을 치면서 내가 시집 잘못 왔다면서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을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시선생님 오! 아 웃긴다 울면서 그러더라니까 왜 이 집에 시집 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이번에 그럼 혼자 내가 살게 해줄게. 공부하러 가기로 했잖아 나 언제? 하안거에 오 진짜로? 오 혼자 공부하라고 오, 그것도 괜찮지. 한번 떠나고 혼자 지내. 신선생은 또 원래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 뭐 누가 말 시키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한국 어디로 떠나시려고요? 그때 봐서. 아이고 좋겠네. 왜냐면 신선도 너무 깔끔하게 잘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진짜. 한참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거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각자 공부하는 거. 그 속달 공부 이제 수준을 이제 갔다 딱 각자와 갔다가 딱 만나면서 수준을 보는 거지. 공부했어 안 했어 이런지 벚구령 해버리면 이제 그때 끝나는 거지 이제. 천진 부리셔. 갈수록 애기가 돼간다니까. 갈수록 우리는 스님 이제 하한거 들어가시면 저는 구박 안 받죠. 일로만 치지 마라 말이라 구독자한테. 그리고 내가 가면 항상 영상을 5분짜리든 나한테 보내. 그럼 3일에 한 번씩 신선생 뭐하고 있는지 이렇게 짜짓게 해갖고 싹 올릴 거니까. 예. 정신 차리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자꾸 이게 집에서 구박하더니 습관이 돼갖고 아무데나 막 소리 지르게 돼. 이상하게. 재밌다. 서울에는 거기도 손님들 좀 오시지 않나요? 어디? 구독자들 안 찾아와? 없죠? 팬들, 스님 팬들. 아유, 뭐 온다는 말은 하는데 그게 참 사람이 사람 집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도시에서 뭐 이제 그렇다고 내가 밥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기대가 없잖아. 밥 쫄쫄 굶을 것 같지. 그럼 뭐 오면은 신선생 구박받듯이 구박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 이 집에도 곶감이 있네. 아, 옆집에서 가져오셨어. 아이고, 옆집에서도 스님 챙겨요? 아니, 앞집 옆집이 최고 좋은 이웃이잖아요. 아, 진짜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찹찹하네. 이거 냉동에 넣어놨었어요? 냉장에 넣어놨어요. 아, 냉동에 넣어놨는데. 아, 맛있어요? 얼마 안 여기서 직접 만들었겠지 뭐. 어, 대본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바짝 말르기 전에 이걸 갖다가 꿀 같아. 그래, 꿀물이 나온다니까. 달콤하게 맛있어요. 이거 예. 먹던 거 먹기 때문에 저녁에는 뭐 아무것도 먹을 생각 나도 말고. 사님 저 쫄쫄 굶으면 안 돼요. 내가 올 때도 분명히 스님 찾을 거니까 쫄쫄 굶고 가자 그랬거든. 점심 잤었어요? 과일 몇 개 아니 우리는 어쨌든 좀 많은 거보다는 좀 작은 뜻한 게 좋아갖고 네. 나는 계속 과일 만드셨어요? 요번에 미역 네. 있죠? 네. 생미역 사다가 네. 한번 먹었어요, 초장에다가. 아, 미역. 이 겨울에는 또 미역이 좋잖아요, 생미역. 아, 그치, 맛있지. 초장에. 그 강정 한번 사 먹었어요. 체중 더 안 빠져요? 지금 50kg에서 아, 빠졌네. 아니요, 이제 좀 쪘죠? 지난번에 몇 kg 했어요? 50.1? 50.1? 지금 50kg라며. 지금 이제 한 51kg 좀 넘을걸요? 51.5kg. 아, 더 이상 안 빠져요. 이제 이번에 설생을 하면 또 단식 들어가죠. 한 또 3일 단식? 네. 계속 몸을 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조금 한식 같은 거 먹고 나면 몸이 열이 난다든지 이게 아파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예 이제 한식을 거의 못 먹나 봐야죠. 이번에 단식하고 나면 뭐 한 48, 49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죠. 주름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 확실히. 살이 빠지니까. 근데 네. 나중에는, 아니, 그 주름도 나중에는 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신선생은 사람이 좋아 보이죠? 아유. 내가 이렇게 잘 먹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수행하고, 뭐, 과일. 만 먹고 익산이 신선이죠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신선 새 예. 신선 맞네 신선으로 살아가네 그래 안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이러다가 뭐 유튜브도 안 하고 그대로 신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거는 모르지 이제 맞아 구독자들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스님 따라서 단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 단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생 단식 안 해봤는데 한 달에 3일 정도는 하면 좋대. 그 간헐 단식도 좋다. 간헐적 단식은 이제 저녁에 한 5시 정도에 먹고요. 6시부터 해갖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딱 하면은 16시간, 17시간 정도가 그때는 이제 위를 쉬게 하는 거거든요. 신선생이 그 전에 가서 좀 잘 얻어먹었지 나는. 네. 나는 옛날부터 단 거랑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아예 태어나서부터. 과자. 애기들 다 과자 좋아하잖아. 난 애기 때부터 과자 안 좋아했다니까. 거짓말 같지? 안 좋아한다니까. 아예. 보통은 다 단 걸 좋아하는데. 우리 강원에서 스님, 진짜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러면은 막 크림빵 같은 거 들어오면 되게 소로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나는 늘 누구 줬어. 내 거. 그 내가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노, 스님. 생각을 해봐라. 스님은 엄청 건강하겠다. 본래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 먹으셨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놔놓고는 햇빛에다가 그냥 노출시켜 맨날 혼자 놀게 해놓으니까 그냥 완전 시골에서 혼자서 그때부터 나는 이미 프라나 호흡을 했다니까요. 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프라나 우리 엄마가 젖이 안 나오니까 당원을 먹였고요. 다른 식구들 없이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들 우애 형제들 많았고 엄마가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이 나를 낳고 또 1년 몇 개월 만에 우리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남동생은 젖을 주고 나는 젖을 안 주니까 내가 젖을 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젖 달라고 하면은 당원물을 줬다고. 그때 우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내가 먹은 거 없잖아. 그럼 밖에다 애를 던져놓으면 그냥 햇빛에서 그냥 똥 주워 먹고 살았다니까.
닭똥. 닭똥, 닭하고 닭똥 먹고 살았다니까, 내가. 그래갖고 이렇게 건강하다니까, 내가. 그러면서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호흡하면, 프라노 호흡하면 살았다니까. 맞지? 네. 우리 엄마가 완전 있잖아. 야생으로 나를 키운 거라. 옛날에는 전부 다 야생으로 컸지, 우리. 그냥 나로기만 하면 형제들끼리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 뭐 있어요, 옛날에 부모들이. 그거 나는 저기. 땅 따먹기, 고무줄로.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중학교 들어갈 때 나는 라디오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오. TV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 집은 옹달샘에 있는 그런 강원도 오지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운명적으로 그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니까. 당신 그러더라. 그냥 저절로 나온 건 일밖에 없다 하더라. 근데 우리 오빠는 엄청 고통스럽게 낳았거든. 바로 우리 오빠는. 낳을 때. 혼자 놀았다니까, 내가. 스님, 전생부터 또이었나 보네. 그 내가 혼자 때가 되니까 내가 나온 거지, 뭐. 그 길, 길이 없다 싶어갖고, 이제. 슬슬슬슬, 막, 길 나왔지, 뭐. 어렸을 때 기억이 아예 난다니까, 나는. 내 의식이 변화가 딱 일어난 게 뭐냐면, 항상 그래갖고 3살, 4살 때까지 나는 빨가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이제 이렇게 다녔거든. 우에 나한테 4살 오빠가 딱 하는 말이 니는 기집애가 왜 입고 있느냐 이라대 나보고. 그러니까 부끄럽지도 않나 이란 나보고. 그 내가 일단 니는 내한테 팬티를 한 번장 사다봤냐면서 그 4살 때 그 오빠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싸웠거든. 나는 내 네 평생을 내 니를 오빠란 소리는 다시는 내 입에서 안 나온다 딱 그랬거든. 그 사람만 오빠란 소리 안 한 게 그 우에 형제들 전부 다 오빠 언니란 말 아예 안 써. 그때 내가 분해갖고 엄마가 한 번도 팬티를 안 사줬고 옷을 안 입혔는데 그게 나를 갖다가 뭐가 좀 아가 이제 그냥 꽃이 내놓고 생긴 신기하거든. 그래갖고 그 말 하더라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 줄 알았으니. 서너 살 때. 네 살에서 다섯 살 사이지. 타고났네. 신선생 같은 기분 안 아팠겠나? 꽃이 내놓고 있는데 니 꽃이 그래 와 내놓으면 니 부끄럽지 않나 이랍니다. 스님 이거 천국에 지금 나갑니다. 변증해야 됩니다 이거. 왜? 뭐가 잘못됐는데? 없어 그런 거? 이 사람이 막 정신 나갔나? 아니 우리 제봉에 차로 딱 해서 올라가면은 그 태양 그 있잖아. 아침 새 태양 딱 보면서 그러면 정신대. 제봉이? 햇뜨는 거 보시려고? 아, 우리 집에서는 저번에 했거든. 근데 이제, 그,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차를, 머리차 따뜻한 거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앉아갖고, 날씨도 별로 안 추니까, 이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싹, 같이 했다. 오후 9시에, 아침에 간단히 먹고, 점심 한 끼 먹고, 오후에는 거의 안 먹는 건데,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그래 살던 사람이 이제 예. 5일간 단식을 하고 보식을 하는데 과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두리안이 기름덩어리 있잖아요. 그래요. 완전 뒤집어져갖고 열물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게 미음 같은 거 워낙에 죽서서 먹었어. 미음을 먹든지 된장물을 먹든지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 홍시 같은 거 좀. 두리안은 최고로 열물이잖아요. 아, 그거는 그리고 굉장히 영양가도 높아요. 그리고는 뜨겁고. 아이고, 작살 가지고 있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차 마시고 좀 속이 진정되더라고. 귀침을 했었나? 스님 일주일 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막 지 맘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이 오빠 신선생 잘 먹는데 뭐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안 먹으려고 해봐라. 40대인데 잘 드시네. 그리고 이 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이 친구는. 애인 있다면서. 애인하고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연애? 손 잡았어요. 뽀뽀도 하던 건 없으니까. 뽀뽀 했지? 뽀뽀까지 했나? 저, 이거 전국적 나라가요. 뽀뽀까지 해? 예. 그래, 뽀뽀까지 했어? 참, 죽겠네. 아니, 너무 웃긴다.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일반인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운명이 아니라 그냥 수행자로 살아야지. 예. 맞죠? 예.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잘 먹으니까 살이 좀 얼굴이 보라 피는 기라 가리지도 않아. 다
침대로 누가 뭐 있으면 뭐 꽃감 있지? 꽃감이 막 10개 있다. 이번에 핫박스가 왔거든. 핫박스가. 나는 내가 먹으려고 하나 딱 잡는 순간에 이미 다 없어지고 뭐 없어. 쭉쭉쭉 하면서 뭐 꼭지만 딱 남아있는 거야. 순이 내가 야 이 설날에 먹으려고 그거 줬는데 그걸 다 먹어 내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다는 게 뱃속으로. 그걸 어쩌냐고 내가. 스님 집안에 소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시고 소띠는 아니라 그렇죠. 옹시도 막 하나가 아니라니까 한 세 개 있으면 세 개 네 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뚝딱뚝딱 하고 그럼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었어. 평소에는 과일식만 하다 이렇게 드셔도 괜찮으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이. 차도 잘 마시고 어쨌든 잘 쉬었다 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래요. 예, 신선생입니다. 네, 승조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이제 끝난가요? 내일은 내일 설에 예. 우리 그 구제봉 모에 올라가서 예. 예. 해맞이를 좀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제가 늦잠 안 자나? 이 사람이 또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 한단 말. 딱 일어나. 알았어요. 몇 개월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네, 알람에 맞춰놓고 잘게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